사울은 마지막에 낙심해서 좌절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실망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게 실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실패자인 거예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지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실패자가 됐어요. 인생에는 실패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가 있어요. 사울은 불행히도 그는 안 그래도 되는데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실패할 가능성을 자기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꾸 회피하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변명을 할까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할 때 뭐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누구에겐가 전가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악한 마음을 품어서 어떤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죄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결정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울은 자기 안에 실패의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두려움, angst.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일생 동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왕이 되니까 그게 더 두려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 이제 사울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무나 막강한 헬퍼잖아요. 그리고 서포터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언젠가 사무엘이 당신 여기까지 해고 통보를 보낼까 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언제나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부어질 때에도 또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왔는데 다윗은 뭐냐면 수금 타는 사람이었어요. 수금 타는 사람, 양치기고요. 아주 형편없다고요. 그런데 그 다윗을 질투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 사람 안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 안에는 오래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요. 늘 갈등이야.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울만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죠. 선지자인 사무엘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 사울이 지금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버릴까?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까?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아들 많은 집에 행차했다. 그러면 아 분명히 새로운 사람을 찾는구나 생각하고 아마 그 질투심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사무엘도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영웅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죠. 두려움 엄청 많았죠.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년의 세월 도망다니고 총 13년을 도피의 세월을 지내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늘 그 두려움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각자에게 다 달랐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자기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을까요? 음악을 진정제로 사용했습니다. 뭔가 잊어버리는 마취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리고 싶을까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음악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영화도 또 스포츠도 여행도 쇼핑도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사무엘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올립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울이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세요. 기도가 좋은 건 그거죠. 우리 보고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피하지 마, 피하지 마. 내가 너에게 뭐를 할 거를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면 뭐가 좋아지는 줄 아세요?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져. 머리가 맑아져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순종이란 뭐냐면 갈등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힘들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기대감이 생겨요. 설레임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시편 40편 1절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를 기다렸을까요? 뭐를 기다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궁중 악사를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도피수단을 통해서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아세요? 마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주보지. 두려운데 어떻게 마주봐요? 두려운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원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영, 능력의 영, 근신의 영, 깨어있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영을 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과 마주설 수 있는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맑게 깨어있도록, 대처능력이 뛰어나도록 근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말마다 악인들을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피하려 했던 것들, 중독된 것들 있었던 거 괜찮아요. 그거 다 내어놓아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큐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좋은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을 구했어요.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